마약반 이 양반들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해볼만 하다고 본다. 뭐 마형사야 유도 국대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영호는 UDT 특전사 출신. 장영사는 무에타이 동양 챔피언 출신. 네, 술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한 사람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 알고 봤더니 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이걸 살인으로 봐야 된다, 아니야 실수였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보다 뜨거운 토론 변대변, 김문태, 황민호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우선 이 폭행 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올해 그 첫해, 네. 그 새해 첫날 새벽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 4명이 시비가 붙었는데, 네. 그 때린 사람은 태권도 공인 4단에 체육대생 3명이고요. 네. 그 맞은 사람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세 남자가 한 남자를 향해 모이고요. 네. 그리고 옷의 목도리를 잡고 발로 차고 넘어뜨립니다. 네. 다리로 걸어 넘어뜨리고 막 끌고 갑니다. 네. 폭행을 당한 남자는 쓰러지고요. 큰일이 아닌 듯 이들은 근처 상가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네. 자리를 떠납니다. 쓰러진 남자는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 손상을 입고 결국 숨졌습니다. 저 바닥에 피가 흘러 나가면 미치게 할 것만 그렇더라고. 나국 가서 찾아와서 사진 찍고 막 검사하고. 상해가 원인이 돼서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상해치사라고 하고 네.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경찰은 이들에게 살해할 고의까지는 없었다라고 네. 봐서 상해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반면 검찰은 이들이 태권도 공인사단 유단자들이었기 때문에 폭력의 정확성이나 강도가 일반인들보다 강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피해자의 죽음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가해자들한테는 많이 더 불리해진 거겠습니다. 불리하죠. 그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반해서 네. 만일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 나아가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가해자들은 현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술 유단자가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면 이를 살인으로 봐야 하나, 상해치사로 봐야 하나를 주제로 가상법정을 열겠습니다. 사전에 역할을 임의로 저희들이 나눠드렸고요. 가해 남성의 행동은 고의적이다. 그래서 살인죄가 맞다는 입장은 황민호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고요. 무슨 소리냐, 숨질 줄 몰랐다. 그래서 상해치사 적용이 맞다는 입장은 김문태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가공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쟁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폭행 사건을 두고 봤을 때 말이죠. 이거 누가 뭐 어떻게 먼저 시작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이 사건은 피해자인 남성이 여자친구와 클럽에 놀러를 갔는데 네. 가해자들이 먼저 여자친구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화가 난 피해 남성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들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둘러싼 채 먼저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갔고 네. 그 이후에 집단 구타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 네. 그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클럽이라는 곳이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서로 몸이 부딪히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추행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해서 시비가 붙고 결국 뭐 싸움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뭐 추행으로 오해를 받았을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행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만약 뭐 단순 시비가 이렇게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다라고 네. 하더라도 장소를 바꾸면서까지 계속 싸움을 걸었던 것은 가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CCTV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인데요. 네. 가해자들이 먼저 시작한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희생을 당한 만큼 이 가해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폭행의 원인을 두고 단순 추행에서 시작됐느냐? 아니야. 그냥 뭐 이게 붐비는 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야. 이렇게 볼 거냐. 이 차이가 지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쟁점 열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태권도 유단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서 숨졌다. 그러니까 이 폭행과 살인이 지금 한 대 묶여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좀 해석하기가 이거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네. 살인죄냐 아니면 뭐 상해치사죄냐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20대 같은 또래의 좀 어떻게 보면 좀 혈기왕성한 남성들이고 대학생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술에 취해서 좀 우발적으로 이렇게 다투던 과정에 피해자가 좀 안타깝게도 이게 사망에 네.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보면 그 당시 가해자들이 뭐 흉기를 들고 뭐 네.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의 경우에 뭐 살인죄로 이렇게 책임을 물리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물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싸움을 하다가 만약에 네. 죽음에 이른 것이라면 상해치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사건 가해자들은 세 명 네. 모두가 공인사당 태권도 유단자들이었거든요. 네. 특히 그중 한 명은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출전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 전문 선수급이었군요.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운동으로 또 훈련으로 이렇게 다져진 그 운동선수들의 몸은 네. 흉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더구나 피해자는 또 그냥 평범한 20대 남성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현직 태권도 사범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격했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태권도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게 되면은 상대가 많이 다칠 텐데 그 무기를 사용한 것 같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험을 느낄 수 있겠죠. 태권도인으로서 볼 때는 정말 뼈가 아픈 일이고 태권도 글자를 먹칠을 하게 된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뭐 이야기 듣기로 저기 뭐 괌이나 이런 외국의 어떤 뭐 지역은 이게 뭐 가라데나 이런 유단자들이 사람을 폭행해서 숨지게 하면 뭐 가중 처벌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우리 뭐 저 법체계에서는 혹시 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 무도인들이 싸움을 네.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윤리적인 부분이고요. 아. 우리 법도 뭐 무도인이 폭행을 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네.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뭐 태권도 유단자였다 이게 아니라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해자들이 뭐 태권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뭐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지 사람이 사망했다 이런 부분을 감정적인 부분을 좀 걷어내고 네. 좀 냉정하게 사실을 바라볼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태권도 유망주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로서 여러 대회에도 출전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범이 혹시 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런 그렇겠죠.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는 아마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다. 또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유단자들의 몸은 흉기와도 같기 때문에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예, 이야기가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주제, 주요 쟁점 다투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가상법정 저희들이 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고의로 볼 거냐, 과실로 볼 거냐. 먼저 황변 변호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숨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한 것이 맞습니다. 네, 영상을 고의로 봐야 된다? 네, 영상을 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가해자들이 발로 차는 모습 보이시죠? 아하. 그러니까 구두까지 신은 상태고요. 네. 유단자들이 급소를 알고 집중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태권도 경기에서는 맨발로 상대방의 얼굴을 차는데 네. 그 위력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한 명도 아닌 세 명이서 네. 또 구두까지 신은 상태로 찼다.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네. 그러니까 저 정도로 머리에 집중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뇌출혈이나 뇌진탕 등 뇌손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가 있는 사정입니다. 네. 정말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 그 가해자들이 태권도 유단자라서 네. 급소를 잘 알기 때문에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뭐 싸움이 발생하면 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흔히 상대방의 머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발로 찬, 머리를 발로 찬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일반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란 겁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다투던 와중에 머리를 맞아서 이제 뇌출혈이 발생했고 네. 그로 인해서 숨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직접 사인은 뇌출혈, 즉 상해에 의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그 가해자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가격 당시에 때릴 당시에 이 가해자들이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살인의 고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확정적 고의,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미필적 고의인데요. 이 미필적 고의는 내가 이 정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데 죽어도 상관없어. 뭐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살인의 의도성은 없었다라는 김변의 해명 그리고 무슨 소리냐 사망을 예견한 폭행이었다는 또 황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 시민 변시본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태권도 유단자는 일단은 급소 같은 명치 부위 같은 그런 부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때렸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때린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유단자나 운동을 조금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은 조금 흉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고의든 고의가 있지 않든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이제 운동을 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유단자라고 본인이 인식을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럽이란 곳이 이렇게 밀집된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긴 한데 워낙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두 분 최후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변께서 그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네. 그 행위자가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지라든지 용인, 즉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20대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뭐 인지 능력이 떨어졌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우연히 시비가 붙어서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에게 사망에 대한 객관적인 예견 가능성, 뭐 이 부분은 과실의 문제인데요. 네. 그런 예견 가능성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망에 대한 부분까지, 살인에 대한 부분까지 의혹했다, 용인했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네. 피해자가 사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모두 꼭 뭐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이 살인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밤에 이게 유단자들 3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할 때 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그리고 공포,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힘과 기술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가해자들은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대 청년들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벌어졌고 태권도 공인 4단 3명의 유단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젊은이 한 사람을 폭행해서 결국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상해치사를 적용했고 검찰은 무슨 소리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내일 저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희 시사만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 고맙습니다.